아살라무알레이쿰. 네, 안녕하세요. 다우드키입니다. 강명규라고 합니다. 터키에서 1년 정도 거주 중이고요. 터키 분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선생님이네요, 선생님. 네, 그렇죠. 터키가 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워낙 이슬람의 문화도 많고 네.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.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. 네, 지금 네. 시작할까요? 네,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터키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, 터키 문화 자체가. 그래서 무슬림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고 무슬림이 된 계기가 궁금해요. 왜? 인도네시아를 갔었어요. 아. 저는 원래 가수를 했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무슬림 분들을 만나고 뭔가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. 왜냐면 한국 사람들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. 뉴스 맨날 막 테러 나오고 막 실제로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. 터키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. 너무 친절하고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맞아. 거기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저도 터키에서 TV에서 보는 거랑 다르구나. 그렇죠. TV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. 한국에서 네. 제일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잖아요. 맞아요. 사실 술! 술도 한국인 술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참으시는지 힘든 건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회식 문화가 돼지고기 술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. 네.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어딜 가도 항상 돼지고기 들어가냐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디 가기도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. 쿠란에 돼지고기와 술을 안 먹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또 이유가 있거든요. 그리고 술도 술을 먹으면 너의 이성을 잃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이유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와 있어요. 또 내가 어떤 보상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걸 어길 시에 내가 받는 벌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이거를 참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안 먹는지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방법을 찾게 돼요. 생선이라던가 아 생선 채식 위주로 먹는다거나 식료품점 가서 할랄식으로 도축된 고기를 사서 먹는 거. 근데 뭐 친구는 여기 터키 사니까 전 터키 사니까 너무 좋던데요? 눈치 안 보고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돼지고기 없어도 네. 맛있는 거 그거 많잖아요. 네. 저... 술을 저도 안 좋아해서 그러면 문제 없네. 저는 문제 없는데 다른 한국인이 예. 그러니까 무슬림들 생각할 때는 술을 안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인한테는 술을 안 먹는 거는 사회적인 관계를 끊는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끊었어요. 실제로 이건 뭐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. 근데 또 제가 말했듯이 방법을 찾으면 돼요. 그러면은 한국에도 무슬림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되고 그럼 저랑 한국 좋아 좋아. 근데 술을 안 좋아하는 거 좋네요. 네. 돈도 많이 안 쓰고. 맥주 막 이렇게 든데. 아 친구 무슬림이 되게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네요. 읽는 게 의무거든요. 예배만큼 중요한 의무예요.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한 가이드를 주는 책이거든요. 쿠란이. 한국어 번역 꽤 많이 나와 있어요. 아, 지금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아랍어로 읽는 게 좋대요. 왜냐면은 번역하면서 의미가 변질되고 훼손될 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5번 네, 절하고 반드시 해야 네. 되는지 예배 5번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. 여기서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. 왜냐면 아잔이 항상 나오고 같이 가서 하니까 맞아 하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해야 되니까 그걸 궁금했어요. 예, 밖에서 나와도 밖에 할 데가 없고 할 데가 없고 너무 중요한 무슬림의 의무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졸려서 덥고 춥고 뭐 바빠서 일단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할 거 하는 거죠.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무조건 1번에다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무고 예배를 했을 때 얻는 보상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마음 네. 먹으면은 당연히 네.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핑계로 그쵸. 솔직히 저도 완벽하게 못할 때가 많아. 저도 이제 마음가짐을 다 잡고 아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항상 다짐을 하죠.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. 한국인이 무슬림이 있나?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많으셨네요 이제. 모스크 되게 멋있지 않아요? 여기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. 아 여기는 동네 모스크도 네, 문화재 같아. 네. 맞아.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. 저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. 예수를 안 믿어요? 예수를 믿는 게 무슬림으로서의 도리고 다른 게 우리가 그분을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. 왜냐면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. 무슬림은 꼭 무슬림끼리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. 이거는 이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 네. 무슬림 여자는 무슬림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. 무슬림 남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도 결혼할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보통 남자가 이제 종교적인 가르침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. 아이가 꼭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꼭 하나님의 말씀 아니더라도 무슬림이랑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? 잠깐만요. 아 이게 잠깐만요. 갑자기 또 잘못 말했던 것 같아서 겁나는데. 그리고 또 다음 질문.
히잡을 쓴 여성분들도 있고 안 쓴 여성분들도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은 왜 안 쓰고? 쓰는 사람 왜 쓰고? 네.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. 남성들이 여성한테 느끼는 이런 섹슈얼한 감정들, 네. 성적인 감정들 이런 걸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 본인을 좀 더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억압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. 남들 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. 그거를 써야 하지만 안전벨트 같은 거죠. 룰이잖아요 이거. 다 하지 않잖아요. 이거 억압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. 그래서 히잡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룰 안 따른 거는 물론 잘못이죠. 하람은 하람이고 할랄은 할랄이에요. 맞는 말인데 그거를 안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막 비난하고 이럴 순 없어요.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사람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뭔가 판단하고 욕하고 이럴 권리는 없는 거예요. 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. 이거는 남자들 같은 경우 포경 수술 이거 네, 자르는 거. 네. 그거를 이제 하디스라고 또 히스의 할례를 하는 게 청 왜냐면 위생적으로 이게 청결하고 좋기 때문에 네, 아. 건장이 되는 거죠. 저는 아. 태어나자마자 했어요. 뭐 하신 건가요 그러면? 할례를.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적용을 시켜 보니까 절대 적용하지 못할 것들이 아니에요.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. 뭐 그리고 오히려 더 삶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종교.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도 재밌었던 것 같고. 네, 그러면 때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Take care and be safe. 알함두릴라 마살람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